한라산 남동쪽 중산간 마을 한남리로 가는 길. 지금은 도로가 생겨 편하게 오갈 수 있지만 4.3 당시만 해도 한남리는 드나들기 힘든 산간 마을이었다. 누구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교육을 받아 사상을 아는 이도 없었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도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다. 백여 호 남짓 많지도 않은 주민들은 그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남리 그때 당시에는 아주 두메산골이지만 한 백여 호 이렇게 살았습니다. 호수로. 호수는 백여 호라고 직업은 아다시피 뭐 농사, 보리 갈고 고구마 심어 먹고 이것이 주로 그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아동은 많았지만은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형편이 먹기도 바쁘니까 뭐 어느 한에 그 학교에 다닐 그런 것이 안 되시고 또 우리 선배들도 그냥 2, 3명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사상적으로 이제 그 좌익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뭐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있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좌익 사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풍문에 그런 뭐 이제는 해방되고 뭐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말들을 하는 것들은 옆에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있죠. 48년 4.3이 일어나던 초기에도 한남리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단지 밤이면 마을 주변 오름에 봉화가 올랐고 심상찮은 소문들이 나돌기는 했다. 50선거 때는 총을 든 사람들이 마을 주변을 맴돌기도 했지만 사고는 없었다. 그 4월 3일 날 이제 그 4.3 사건을 선언하고 이제 그 뭐 어디 제주시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는 뭐 넘은지 후회 안 거고 그 전에 4월 3일 이전에 그 이 지역에 높은 봉우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좌배봉이니 넉시봉이니 이런데 이런 데서 밤만 몇 시 되면은 봉화불을 자꾸 올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서 그때가부터도 이제 다소간이 그 폭동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제가 12살 때인데 4월 그 3일 날 그 4.3 사건이 지금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남원지서에 뭐 불을 지르고 뭐 사람이 죽고 했다고 그 소문은 들었고 거기 살면서도 그때 제가 그 저 학생인 때입니다. 50선거 때는 내가 사는 곳은 저 필레가름이라고 한데 여기서 한 1km 이상 떨어진 데인데 내가 국민학교를 위기국민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서 학교를 안 갔었는데 위기국민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저기 모살물거림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그 조금 저쪽에서 그때 당시 그 총이 그 저 서서식이라는 총이 있었습니다. 저 갈꼬부리겠다 폈다 하는 거 요런 총이 있었는데 그 총 맨 사람이 하나 보였고 보리밭 같은데 소남밭 가운데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그 몇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저는 뭐 투표권이 없으니까 투표 목적도 아니고 그 12살 때니까 어린 때인데 가보니까 그때 내가 느낌으로 봐서 그것이 순경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를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부터도 그것이 그 50선거 반대 목적이 아니 목적으로 거기 다녔던 사람들이 다녔지 않겠냐 하는 느낌이 그때 내가 받았어요. 그걸 그 50선거 때는 한남에서 이제 그 강성근이 하고 양기하고 그 출마를 했는데 50 그 재참 그렇게 해서 그 다동 청년단에서 와서 그 선거에 대한 관여도
우리 어린 때라도 많이 득북했는지 양 그 이런 저 문예가 다 양 그 유형 득북했는데 50선거 때는 그때는 이 한남이만큼은 여기 향사에서 50선거를 했는데 김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 투표함을 저가는 거 그 투표를 끊어서 그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지게로 와서 그때 이 남한이까지 저가십시오 투표함을 그때는 그때 저갔는데 그때 아마 우리 어른 때라도 그 길이가 좀 저 복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그거 전쟁이란 그 한국들한테 이후에 한남리 주민들은 심심찮게 토벌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총 쏘는 것을 구경하고 따라다닐 만큼 주민들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첫 희생자가 생겨났다. 우리 형님이 그 당시 25살이었는데 남원고공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남원중학교가 안정이 되고 남원고등공민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중학교 비슷한 그 학교가 있었는데 학원 그 고등공민학교 학생이었는데 4월 음력으로 4월 3일 날 4월 16일 날 그 당시 우리 제주도에는 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음력 4월 되면 산디 지금 같은 산디쌀 그 알죠 예. 산디를 벌려고 이 목장이 방목한 솔초절에 갔어요 솔초절에 갔는데 그 토벌대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 일가 따위가 아 뭐 구경 간다고 토벌대만이 올라가니까 삶는 거 구경하겠다고 나면 또 한 뒤 쫓아가니까 가인은 데리고 토벌대들 데리고 이 목장에 간 다니다가 이 토벌 그 폭도들을 못 보고 하니까 그냥 부해 나니까 우리 형님은 그 소차리 다니는 것까지 잡아놓고 그래 가지고 다니다가 전부 토벌대들 들이 그 뭐 자기 기분에 안 맞으니까 그냥 이제 담 산 담에 앉혀놓고 그냥 마구 쏴보게요. 마구 쏴보니까 일단 우리 형님하고 그 우리가 이갔다의 고성윤이나 나이는 그 당시 죽고 그때 응원대인가 응원대과 응원대인지 네. 예, 예. 그냥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우리 집 저태니까. 예. 근데 그 지금이야 그 아는데 총소리가 예문 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보며 주민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엔 서북 청년단들이 주둔하던 마을 향사에 무장대가 습격하기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상사라고 했는데 이 사무실에다가 그 서북 청년단이라고 할까 그 무장 가진 분들이 여기 왔었어요. 그거는 우익계통에서 왔었는데 아마 그 다른 학실이 기억 안 났는데 아마 그때 한 번 그 지금 말하자면은 그 폭도가 습격된 사실이 있었어요. 저기 그 방화 붙이기 전에. 48년 11월 7일. 이웃 마을인 의귀 수막리에서 이어진 불길은 한남리에서도 타올랐다. 구연대와 경찰의 합동 대토벌이었다. 한남리 주민들은 수막리와 의귀리에서 치솟아 오르는 불길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주민 대부분이 급하게 마을을 벗어났다.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무조건 집을 불태우는 토벌대의 손에 무참히 죽어갔다. 그 10월 음력으로 10월 초 1일 날은 위기리로부터 불붙기 시작해 토벌대들이 와가지고 불붙기 시작해가지고 위기리 붙이고 수망리로 올라가서 수망리 붙이고 그 다음은 한남리 넘어온 겁니다. 한남리 넘어와가지고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할머니네 사는 데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난 일찍 갚지 손지도 잃어버리고 폭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 늙은이가 뭐 우리 할머니는 그때 이런 사이라고 우리 할머니는 예수 남업이라는데 그 불을 집에 불을 지르려면 불을 붙이면 그 군인들이 불을 붙이면 우리 할머니는 왜 나머지에 불을 붙이냐고 하면서 달리도 못 붙이게 막 끄고 해가니까 이 군인들이 화딱지가 난 거죠.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수님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딱 5개월 만에 아기를 안고 그들 낳나 가지고 아기 젖을 먹이는데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막 걸리니까 아기고 뭐이고 뭐 소용없이 그냥 우리 형수도 총을 맞아가지고 밖에 영 나와보니까 그 동쪽으로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맞아요. 올라오니까 보니까 집마다 불 안이 대부분 집이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밭에 나와보니까 벌써 우리 뒷집에 불 붙어가지고 이제 우린 도망가니까 그 저 현창문이라는 분이 그 천하반 천장에 숨었다가 자기 집이 불을 붙여가니까 그 뒷담질 해가지고 도망가는 걸 그때 토벌대들이 그 붙잡아가지고 실제 여기서 좀 난도질 하다시피 창대로 뭐 칼로 막 좀 난도질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난도질 해가지고 한 100m까지 끌고 가면서 난도질 해가지고 거기서 죽여불고 저 만개라 총소리가 좀 파직탁파직탁 나고 헛되다게 그래서 하우린 그때는 그 총소리 나는 걸 말이야 그 열설이라서 지금 기억은 생생하지만은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그 구경하고 싶은 이런 그런 생각만 남았지 총 쏘고 대고 하는 걸 잘 안 봐놨으니까 하게 원래 그 이제 막 뛰어나오면서 하니까 거기 그 순정 어머니 되신 분이 야 너희들 어디 가려고 하느냐고 말해 여기 오랑 가만히 있으라고 생리하다는 분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경찰관 사는지 뭐 무슨 사람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총 가진 분 두 분 오고 이런 문서 저 무슨 저 책 문서 들른 분 한 분이 왔는데 그 책 들고 온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남원 국민학교 선생이라 내가 보니까 알아준 사람이라 아 저 사람 인사를 해야 될 건데 그 뭐 가까이 채우지도 않고 그냥 막바로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그뒤 그 할머니 보고 당신 아들 어디 갔어? 그래서 네 큰 할머니가 모관 뭐 여기서는 제주시 보고 모관이랍니다. 예. 모관 모관 가수다. 그 뒤에서 작은 할머니가 우리 아들도 순서 살래가 짱 고럽석에 순서 살래가 고럽석에 뒤에서 그러니까 그때 모관 가수다만 할 때에 이미 이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물팡이라고 해서 물 들다랑 그 물허벅 부리는 팡이서 나수다. 그 팡우틀에 딱 올라서 가지고 화각으로 불창낸 집을 다 불붙입니다. 순정 하나가 불붙이니까 그때 다 불붙인 다음에서 우리 아들도 모관 순정 살래 가수다니까 그 총 그 개머리판으로 그걸 끌라고 보자 파닥탁 파닥탁 하는 거요. 아 순정이 집이라고 하니까. 경희도 그 그때 과세에 그 불이 꺼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밀밀 붙어가니까 아주 사람들이 와랑와랑 소리 돌아나버리네. 우리 아버지는 또 어린 때에 불구해가지고서 다리가 이제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어서 불구였었는데 이 불구자는 이제 군인이나 누가 와도 이제 이거는 활동이 제대로 못하니까 죽이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를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늙었고 저희는 12살이고 또 우리 누님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한데 그냥 우리 집에 뭐 총알이 그냥 그 흙벽이 그냥 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흙벽에 구멍이 팡팡 뚫려지는 거예요. 뭐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불구지만은 나이가 젊으니까 뒷담을 넘어가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또 할아버지는 뒷담만 내 갇혀 있고 이렇게 한데 뒷담을 넘어갔는데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뒷담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딱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 그거는 뒷담을 넘을 때다가 딱 쏘니까 여기로 맞아서 일로 관통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걸 나가는 보고 우리 어머니는 또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쓰러진 거 보니까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가는데 1m 50 정도 된데 이제 맨발이니까 지금은 뭐 신을 신지만은 그때는 그 독걸름 밭을 하자면 맨발에 했습니다. 맨발에 이제 쓰러진 사람한테 뛰다가 그 뒤는 대화시니까 대변한 그리에다가 여기서 밟았고 이제 이로 쏟아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비참하게 지리 뭐였어요. 마을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노인과 아이, 여성, 그리고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이었다. 설마 죽이기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은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좀 거식 입주게. 뭐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도 73인가 됐는데 좀 다리가 혼짝 좀 뭐 그 뭐 요즘 같으면은 뭐 풍입주게. 그 시기에는 이 목발집 보거나 어디 나가지 못한 직회불거나 그 옆이 그 진짜 영월련 안에 그딘 좀 그 시기엔 사는 뒤 좀 우리 댕이단 오란분한 저 오란에 불에 태아불 좀 태아불한 형 딱 오래전 좀 죽어있으나 네요 그자 그 옆이 좀 몇 사람 빌어내 영장해두고 그때는 내가 그 알기로는 희생된 사람이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보단도 많지 않을 겁니다. 위질이든 수망이든 한람이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해보니까 하고 또 우리 아버지도 죽게 된 원인이 불구자기 때문에 군인이 와도 쏘아 죽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고 또 그 할아버지나 그 선혁짓 할아버지나 고병순 씨 할아버지 그분네나 또 그 저 손자 며느리라고 해도 어린아이 데린 사람 쏘아 죽일 걸로 생각합니까? 게 있으니까 쏘아 죽여본 거죠. 집에 있으니까 도망 안 가고 내가에라도 도망 피신한 사람은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날은 죽을 리 없어요. 그날은 11월 18일 토벌대는 또 한 번 한남리를 불태웠다. 두 번의 방화로 집은 한 채도 남지 않았고 마을은 잿더미가 됐다. 11월 하순 이미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오름 계곡을 헤매다 밤이면 내려와 겨우 배를 채웠다. 우리 동네에 사람이 살 수가 어십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몇 집 붙들고 뭐 저희 집도 그때는 좀 불을 안 붙여가지고 아까 누구 얘기하다시피 그 10월 18일 날 한 다시 불을 붙여버렸는데 이래서 그자 그 이 한남 이 하천 이 하천이 우리가 살던 데가 하천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저 동작인데 빌레가람이라고 했는데 낮에는 그 하천 부근에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그 엎드려서 살고 밤에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슨 뭐 고구마 그 구덩이 그 딱 불 붙어보니까 그것도 먹고 대고 하면서 살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냇가에 저 그열 이런 데 가고 그런 데 오시면은 또 그 음막 지어서 또 살고 남자의 부부가 사는 데는 그렇게 좋지만 홀로 먹는 것들은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치 좀 붙여 들어가면 아이고 거치 되겠다 그래 너 때문에 우리 거치 죽으니까 거치 못 됐나고 해서 그냥 그분이 자기만 딱 떨어지고 우리는 계속 이제 터벌을 올라오니까 그냥 산 쪽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아 산 쪽으로 가봐야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눈도 막 크게 와버리고 어제는 뭐 살 길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우리 고모부가 하는 말이 그래도 산 쪽으로 가야 그래도 살지 여기 있다가는 온 식구가 다 못 살다니까 산 쪽으로 갑시다. 조금 우리도 산으로 가야 목숨을 보명하지 여기 있어서는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모밀을 내가지고서 감자 놓고 범벅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싸 짊어지고 뭐 15살 우리 누님이나 고모는 15살이고 저는 12살이고 밑에 동생 5살이니까 5살 기동 못합니다. 5살 기동 못하는데 어머니는 목발 짚고 대고지가 일로 나와서 일로 뭐 했으니까 모든 이제 주상품이라도 운반할 이런 정도가 도저히 못 뎁죽에 못 돼가지고서 누님은 그 5살 나이를 얻고 또 고모는 추우니까 뭐 이불떼기라도 하나 지고 할아버지도 이제 도끼떼기나 뭐 이제 우선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지고 해서 저 거리노름 그 푸른채치기라고 한 데가 우리 산선묘가 있는데 그쪽에 주변이 조금 그 가시덤벌이 있습니다. 겨우 또 높은 데니까 밑으로 사람이 오는 거를 볼 수도 있고 거리노름 서쪽에 고냉이 된 밭이라든지 우리 할람이는 주로 거기 살았습니다.
그냥 아주 잡털이 쓰면서 점점 들어가지 못하거든, 뒤져놓으니까. 기후 유행한 것이 어린아이들 한두 살짜리가 있는데 막 울다가도 토벌람쩍 하면 울음을 끼쳐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그게 신기한 걸 봤어요, 그게. 토벌대에 발각되면 무조건 죽음이었다. 주민들은 더욱 깊은 산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남리에서 5km나 떨어진 깊은 숲, 거리노름까지 올라갔다. 겨우내 토벌은 계속됐다. 토벌을 날리는 총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주민들은 숨을 곳을 찾아 헤맸다.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웃 친지들의 죽음이 전해져 왔다. 하루는 완전 당한 겁니다. 아니 국방군들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그냥 국방군들이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이 저 토벌하지 않은 그 신호 총 또 철수하는 총 그 신호를 다 합니다. 예, 처음에 아침에 가면 그 토벌 시작 집합장 써가지고 집합 딱 했다가 총 두 발 쏘면 그때 아 이거 작전 개시했구나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그 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은 이제 철수총을 쏘아요. 철수하는 총. 그러면은 아 이제 가버리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그때는 해방입니다. 밤이지만은. 근데 그 최고 발악으로 그 군인들이 그 쓰시는 날 우리가 어떤 데 살았냐면 수기나무밭 저태 가가지고 나무 이파리로 집을 짓습니다. 나무 이파리 집. 나무 이파리로 비 안 들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거기서 산 거 살 낮에는 피신하고 밤에는 거기 들어와 살고 오는데 그날은 피신 갔다고 와보니까 불태워버렸어요. 그 집을, 그 살던 집을, 그 나무 이파리로 만든 집을 태워버렸고 팥하고 메밀을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가져가고 이 저 그 제주말로 정거래 이 저 갈아 먹는 거 메밀 갈아 가지고 그래서 뭐 저 죽도 끓여 먹고 또 범벅도 해 먹고 했는데 그것까지 그냥 완전 그냥 같이 불태워버리고 집에 나와야죠. 불태워버리고 그냥 이 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때 보니까 무야전 보니까 우리 할머님만 없어요. 우리 할머님만 보니까 그날이 2월 23일 날입니다. 음력으로. 그러니까 그 참 세월이 아주 지났죠. 할머니를 찾아보니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날에. 민나리 목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그 목장에 출비는 바치니까 담이 상당히 높이 싸고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그 옆으로 바로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그 민나리 목 그 출캐 저 끝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제 조금 그 누나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앞이 사고 나는 한 4~5m 뒤에 떨어져서 오는데 그 담 앞에 오니까 손들어 바로 총을 딱 들어대는데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나는 바로 뭐 2~3m 거리니까 손 반짝 들고 나는 4~5m 뒤에 떨어져서 있는데 손들어 하니까 12살 때에 무조건 잡아뛰었습니다. 제가 잡아뛰는데 서쪽으로 잡아뛰는데 총알이 바로 이쪽으로 싹 날아가고 이쪽으로 싹 날아가고 합니다. 밤에니까 불을 쏘니까 내가 지금 목숨 붙어 있을 나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납치를 했어요. 우리 고모부하고 우리 고모 딸하고 우리 사촌이죠. 그때 나이가 한 18살쯤 됐을 겁니다. 우리 누님은. 그래서 납치해 가본 거예요. 군인들이. 죽이지 않고. 그러는데
그날 밤 자고 친날은 또 돌려보냈어요.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냥 그 못할 짓을 다 하더라 이거지요. 군인들이 가다가 뭐 저 교대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밤을 자는데 그냥 좀 못할 짓을 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고모는 한 40대쯤 됐습니다. 하여튼 45살 안 됐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45살이었으니까 44살이었으니까 그 밑에라는데 딸하고 둘이 데려가가지고 그냥 하룻밤 재우고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 그 누님쯤은 걷질 못했던 거예요. 막 당해가지고 완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무서우니까 이제 산 쪽으로 참 올라간 겁니다. 근데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뭐 연락망도 없고 때문에 헤어져 본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소식 들으니까 우리 고모부 그저 고모하고 고모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저 오륙도로 북쪽에 갔다가 온 가족이 함께 나선 피난길은 생사를 건 몸부림이었다. 바로 다음 날 생사조차 모르는 막막한 암흑 속의 삶이었던 것이다. 산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가슴 조이며 사는 동안 해안마을로 소개한 이들 역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동지들 초하는 날 그 토벌대가 올라와서 저 위 주둔놓은 토벌대가 와가지고 뭐 재패 갔다는 소문 들으십시오. 그게 냉정 알아보니까 위기리 그 국민학교 갔다는 태흥리 좀 어디 산지 몰랐자 태흥리 간에 그 좀 죽었다고는 그런 소문 들으십시오. 큰아버지가 저 신혈이 가가지고 신혈이 그 저 그 민부대인가? 근데 그때 저 그 민보단한테 잡혀가지고 위미지사해가지고 이제 좀 인계해버리니까 위미지사에서 이제 저 청사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머님 큰 어머님은 어떻게 그때 그 총을 쏘는데 좀 다행히 그때 죽지 않아가지고 또 한남일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또 한남에서 또 돌아갔습니다. 총 맞아가지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세월이었다. 특히 산으로 도피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했다. 유독 눈이 많았던 겨울. 추위와 굶주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쯤인 49년 2월. 소위 귀순비라가 뿌려졌다. 그 산에 살다 한 서너 달 살다가 그 비라가 막 떨어졌습니다. 비라가 막 떨어졌는데 이거 내려오면 귀순하면 산다고 해서 비라를 막 떨어져와서 온데 그 비라를 우리 아버지가 선지께서 봐서 열하에 봐서 이거 내려가면 틀림없이 살 수가 있으니까니 우리가 귀순하자고 딱 비라를 쭉 보니까 하루밖에 산에서 내려오세요. 예, 내려오면 예, 살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네는 글을 모르죠. 나는 글을 알거든. 학교 다니니까 한글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 이거 내려오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응? 뭐 죽일지 살지 몰라도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졌어요. 이제는 아 그러면 내려가라. 나 혼자 이제 그냥 생입을 한 겁니다. 서로 울고. 그때 비라 뿌린 거 그거 손에 들고 이제 좀 길한 그 저 막댕이에다가 수건 묶고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나 둘 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었지만 한남리 주민들은 바로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다. 복귀령이 내릴 때까지 이어진 남원이에서의 움막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다. 이른바 폭도라는 눈총과 멸시도 참기 어려웠다. 물가에 가래 하나 바꿔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랄지라도 해도 이 폭도 새끼 바꾼 거다. 발로 들이치면 찹니다.
한바에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 한 17, 18세, 한 20세 된 사람 있으면은 민보단이라고 해서 밤에는 와서 자기네 멋대로 합니다. 멋대로 하고 이건 폭도 새끼 이색 폭도라고 해서 위기수망 하려면 그 한바가 따로 있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도 내고 이제 일로 해서 비 오면은 비 들어가지 않게끔만 해서 쭉 돼 있습니다. 사람이 뭐 누구 할 거 없지 한 방이라고 할 거 없이 쭉 쬐서 다 눕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 그러니까 치안이 넓게 해놓으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요만큼 안 돼 담다 놓고 그 안에 가둬 놓고 이제 그 사는 겁니다. 남한에서 저 안녕도에는 그 성창이 있는데 성창 가서 그 성창에 자갈이 꽉 쌓이니까 그 자갈을 다 파가지고 뭐 요새 같으면 뭐 오수리 불같이 파가지고 그 뒤에서 뭐 어디가 풀 좀 베다가 깔고 그냥 그뿐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살다가 비유지하려고 나무에다가 아무래도 좀 집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그냥 살다가 내가 왜 피해를 많이 가느냐 하면 추우니까 푸른 산만 떼다가 그냥 잠이 들어본 거예요. 잠이 들어보니까 우리 누님이 있었고 우리 동생이 있었는데 형제분이 잠을 못 깨고 또 그 성창에서 또 불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불을 맞았어요? 네. 불을 우리가 불살랑 추다가 그냥 잠이 들어보니까 불이 내붙어가지고 집에 불이 붙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잠이 깨서 불밖에 좀 뛰어나오고 우리 누님네는 미처 못 깨니까 그냥 그 불에 타 죽었죠. 결국 또 이제 남원에 간 다음에는 먹을 거라고 한 거는 거기도 숙객 들어서 태워보니까 산 사람들 들어가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낮에 와서 이제 한남리나 위기리나 뭐 남원이는 이제 위기리를 맡고 위미리는 한남리를 맡고 해가지고서 그 도피 간 사람들이 곱져놓은 그 모물이나 조 이런 거를 파와야 먹읍니다. 가서 파와야. 그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토벌 감수니까 나오라 해서 하면은 각 나오면은 그거 가서 등짐에 쥐어다가 이제 그걸로 먹고. 귀순한 주민들은 서귀포 단추 공장이나 제주시의 주전 공장에 갇혔다. 이들 중 젊은이들은 죄명도 모른 채 육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다. 재판이 제대로 열리는 것도 아니었다. 무조건 한꺼번에 수백 명씩 불러세우고 변호 한 번 없이 감옥으로 보냈다. 좀 톱을 때우라네. 습격인가 뭐 좀 달리니까 도망가다가 총 맞아내 뭐 얻고 내려가 싶죠. 이걸로 그 내로 뒀단 보니까 그 내 그 한가운데 꼽았단 이랬으니까 총으로 쏴보니까 이걸로 인해 다리 이쪽으로 나오라는 거지도 못하고니까 좀 그 고지 잡힌 사람이 어번 고지 내려간 거죠. 걘 어디 저 독평인가 어디 그 군인 주둔 어디 가네. 거기 있다네 서귀포 좀 살다네 좀 동축 회사까지 가네. 거기 살다가 형 받은 좀 대구 위에 가네. 거기서 좀 살다가 그 좀 15년 형을 받았지만 그 그때 몇 년도인지 몰라도 감형이 되십주게 긴 7년 반으로 거지겠네. 그 만기 출소를 되십주. 근데 그 죄명이 지금도 뻔합니다. 국방경비법 32조 33조. 그것도 그때 그 당시는 몰랐는데 대구 형무소 가서 한 3개월 후에야 알았어요. 3개월 후에야 여기서 통고가 왔습니다. 징역 15년 딱 해가지고 거기서 들었는데 100명을 심판받는데 검사가 딱 100명 다 호명하고 그냥 나갔어요. 재판관이 뭐 변호사 이런 것도 없고 부산서로구나. 부산서 몇 명이 마산에 있었냐면은 한 50명.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6.25 사변 딱 나니까 아무래도 인민군과 그
공산군들이 쳐들어와니까 이것들 놔두면 남에도 곤란하다 싶으니까 하룻밤에 몇 차씩 그냥 실려나는 거라. 어디에 버렸는지 몰라가. 어제까지는 이쪽 방에 사람이 어젯밤에는 나가 죽었어요. 오늘은 우리 차례인데 다행히도 그때에 미군이 인천 상륙해가지고 이제 이봉놈들을 이제 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 죄수들 집행을, 사형 집행을 중재라. 딱 내려오니까 우리는 살았는 거라. 명진 사람입니다, 저희들 실제는. 300명 간 중에 살아서 제주도에 가석방에서 남은 사람이 약 40명. 그래서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열몇 명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산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마산서 7년 반만, 7년 반 살다가, 그래, 가석방인가? 가석방에서 지금 수록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그때부터가 또 골치라. 에, 가서 신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2년에 한 번씩 또 경찰서에 가거나 그 조사 또 재조사 받고 또 요시 잘못 붙여가지고 질서에서 뭐 와서 조사하고 전화해서 어디 갔느냐 뭐 이런 거 다 하고 좀 이분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 있어도 들 정도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와중에 남의 고대송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같이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석방에서 나면 이제는 우리 사라졌는가 싶었더니 얼마 한 번씩 경찰서에 나오라고 하더니 나는 그 제주도 해가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살 뺐는데 죽어본다고 그냥 나무에 목다리에 죽었어요. 그 사람. 많은 주민들이 깊은 산속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한남예는 유독 육지형무소로 보내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거의 유교가 터지자 형무소에서 총살당했다. 남았던 주민들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토벌대에 협조한 주민도, 귀순 후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주민들도 유교가 일어나자 예비금속이라는 명목으로 끌려가 희생됐다. 지로인. 그 경찰과 토벌대나게 그 군인들이 그 지로 그 길 가르치는 지로인으로 해가지고 데려부리고 우리들은 뭐 좀 그 남원이 뭐 이제 저 뭐 그 안녀도라고 하는데 요만한 아박살이 그 뭐 살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토벌대들이 지로인으로 딱 만 1년을 데리고 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계속 토벌대하고 같이 토벌하고 내려오고 그 공로가 좀 있다고 저들은 생각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그 토벌이 다 끝나니까 집이 가라고 해서 집에 온 것을 그 재금속이라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저 말만 들어봐서 돌려보내주마 해가지고 데려간 것이 여태 무소식이라 맞지. 뭐 서귀포 사찰교에서 승경이 그 수입구단 다 까져놔네. 명부인 탁자 여왕보다네. 그때는 그 사람 영양 실조도 있고 못 먹고 거세게 되니까 지금 저 말아리야 지금 요새 그 일선에서 그런 말을 말아리 그래서 이 머리도 맞다 빠지고 좀 영양 실조로 그 이렇게 좀 빼다기 뿐이 사람이 저 의식 중에 실제가 초금 먹고 그때 먹을 때는 먹을 것을 양보다는 뭐 이건 뭐 이런 건 뭐 이게 총알 만한 이런 게 있어서 죽을 건데 내가 그 발자로 타코가 하나 차고 또 하나를 하나 발자 이건 내가 하려고 이거 뭐 할 거냐고 하는 거. 그때 참 이제 보자 김재훈이하고 수망이 간 저 현경 김경수가 살 그쪽에 살되게 거기서 그 차에 안태서 그대로 내버려. 그때 그 사람은 살았지 이게 그때가 다른 마닥 죽고 그 사람은 이건 가서 뭐 할 거냐고 여기서 죽을 건지 아파도 여기서 죽을 건지 거기 가서 뭐 하느냐고 해서 전 그렇게 해서 전 그 사람들은 그때 한 시간만 피해비도 그 사람들은 살 사람들이 한 사람 그때 간 사람은 지금 웃기고 김계수 씨라고 그건 참 지금도 지금 여든 몇인가 살아 지금 시해간 웃기 살던 시해간 요새 사는데 그분 하나 살아시키게 그 저 예비군들 때 5도년 명에 가입시겠어요. 그래 웬만한 사람 저으신 사람 불쌍한 사람 좀 날들이 뭐냐 황당한 사람들은 5도년 명에 가입시겠어. 가입시겠는데 6.25 딱 떨어졌어.
여기 팡팡 내려가니까 이놈 보도행면을 딱 잡아 죽이라. 하울전에게 와서 한남이도 그때 5명인가? 그 5명에 저희 동생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음력으로 지금 6월 14일 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가 던져버린지 몰라. 바닥이가 떨어졌는지 산에가 파묻혔는지 모릅니다. 이건 4.3이 일어나던 처음부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차별로 들이대는 토벌대의 총뿌리 앞에서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을 뿐이었다. 귀순하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예비금속의 이름으로 끌려갈 때도 주민들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천년을 맞고 있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 신고된 한남리의 4.3 피해자는 129명이다. 죄는 뭐 죄진 게 뭐 저는 전혀 의심 걸리지 살린 그자 그 산으로 피난적이면 그런 뭐 거시기 빼기는 뭐 미신 죄를 지은 거지. 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이다 거자가. 그래서 우리 부락 사람이 뭐 지금 현재 120명이라는 사람이 근데 죽은 것이 저디가 절반이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린아이입니다. 폭도라는 거, 예. 폭도라는 그 누명만은 그건 좀 벗었으면 하는 그런 진짜 폭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폭도가 총 들고 쏘는데 도망간 갈 사람 없으며 미 군경이 이것은 엄연한 잘못. 지금 뭐 사감 특위 구성하고 특별 저 제정해가지고 지금 진상 조사를 한다 하니까 상당히 고맙긴 고마운데 앞으로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똑바른 말 했다 네 이놈의 건적이냐 이거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우리 이제 다산 사람은 그런 건 무섭지 않습니다.